집중된 영덕에서 이틀째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번 태풍은 기상청의 예보가 빗나간 데다 영덕군의 배수 펌프장이 무용지물이었고 새로 놓인 철뚝마저 물막이 역할을 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태풍으로 도로가 솟구쳐 오른 경주시 양북면의 4번 국도는 추가 붕괴 우려가 높아 내년 초에야 전면적인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